안녕, 가진다. 오늘은 어리석은 양치기 차례예요. 이수모예요. 이거 드릴게요. 어리석은 양치기. 어느 날 양치기 소녀는 엉덩이에서 양이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엉덩이에서 조금 늑대가 있는 것을 보였어요. 양치기 소녀는 놀라운 양이 늑대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떠 놓았어요. 하지만 늑대는 멀뚱멀뚱 먹이만 했어요. 오히려 가까이 오르던 여우는 멀리 내쫓아 주었죠. 소녀는 양이 가까이 들어섰는데 등장하기만 있었어요. 저 늑대는 착한 늑대인가 봐, 뭐. 그러다 양치기 소녀는 급한 일로 마을에 다녀 일을 숨겼어요. 양치기는 소녀는 늑대에게 말해주세요. 늑대야, 너는 착하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양을 잘 돌봐주렴. 소녀는 양을 늑대에게 맡고 마을에 데려갔답니다. 하지만 소년이 가고 나가서 둘째일 때 양치기는 모유를 잡아버렸어요. 양치기 소년이 돌아왔을 때 양은 모두 죽고 그때는 멀리 도망쳤습니다. 또 이거 드릴게요. 두 마리 염소. 흰 염소 한 마리는 좋은 동남아 건너고 있어. 잘못하여 떨어져 빨리 건너야겠어. 그런데 다리 종갓을 봤을 때 반대쪽에서 오던 염소가 그쪽이게 되었어요.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매 내가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두 염소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다리 위에서 온갖을 했지요. 그런데 바람이 통나무를 통해서 다 둘이 다 물속에 뿜뚝 빠지고 말았답니다. 응? 또 읽어드릴게요. 잠님과 절름방이 들쭉날쭉 다리에 불편한 사람의 엉덩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땅바닥에 타다닥 옆에는 앞을 볼수 없는 지팡이로 땅을 지우며 걷고 있었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은 다리가 튼튼해서 좋겠어요. 아프지 못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은 앞을 볼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러다 아프지 못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당신을 업을 테니 당신은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도사하는 상대방의 동발이 되어 무사히 엉덩이 넘을 수 있었답니다. 비구이가 까마귀. 어머나, 예쁘기도 하지? 사람들은 비둘기를 맛있는 먹이를 나눠주고 했답니다. 늘 비둘기가 부러웠어요. 나도 비둘기가 되어야지. 까마귀는 살금살금 방아쇠로 가서 밀가루 뒷부리 찾아 푹 하고 빠졌어요. 빠졌대요. 이 정도면 감격할 수 있겠지? 참새끼 된 까마귀는 비둘기를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이
먹이를 먹었답니다. 먹이를 먹는 까마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섭던 노래를 불렀어요. 까까까까. 그러자 미기들이 알아보고 얼른 다른 곳에서 날아갔어요. 까마귀는 친구들이 역시 하얀 까마귀가 놀아주지 않았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자와 생쥐. 어느 따뜻한 봄날 너무 심심했던 생쥐가 숲속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그러다 그만 남자는 사자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어흥! 누가 감히 내 잠을 깨워? 사자는 단번에 생쥐를 잡았어요. 생쥐가 살려달라고 싹싹 비명 애원했어요. 틱틱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흥!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턴 조심해. 생쥐는 고개를 꾸벅꾸벅 하면서 숨을 말았어요. 틱틱 사자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꾼이 사자에 걸려고 어흥 누가 나좀 구해줘?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침 생쥐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장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답장은 자연 생쥐가 뭘할수 있단 말이냐? 난 이제 꼼짝없어. 주인이만 나왔다고. 저만 믿으세요, 틱틱틱. 생쥐는 어디선가 친구들이 데려와 금을 긁기 시작했어요. 서글서글 틱틱, 갈색갈색 틱틱. 서글서글 틱틱, 갈색갈색 틱틱. 그러자 그물이 금방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이만 그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중우알이 이거 봤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요. 안녕!